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나온 게 세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체 면제해 주겠다. 이건 꼭 해줘야 돼. 왜요? 내가 세자녀잖아. 아니 어디 대학 가도 다 면제예요? 그럼 아니 저 하버드나 외국 대학은 안 되겠죠. 아니, 다 면제. 의대도 공짜예요? 아니 뭐든요. 그럼 의대. 그래 등록금 비싼데도 다 공짜. 그렇죠. 거죠? 예. 네, 다 공짜입니다. 공짜 됐어. 등록금 면제하겠다. 그리고 두 자녀까지도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우리도 이제 조금 긴장을 풀고 네, 한 주간에 어떤 또 경제 뉴스들 또 정치권과 관련된 경제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네. 우리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 소장님과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말랑말랑하게. 아, 네. 오늘 금요일이고 기분도 좋아야 되는데. 진짜 아이씨.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꾸 그러지 마요. 맞아요. 안 나가시려던 네. 분들도 나갈 시간 됐네 하고 그러니까.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편하게 여러분 나가셔도 되고 저는 편안합니다. 네, 대신 막판까지 겸손하게 지금 한성 교만하지 말고 한 우리요? 네네. 아, 한 분 한 분? 네, 한 분 한 분 교만하지 부럽자. 말고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막 다룰 만한 사람이 뭐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맞죠. 나도 막 다르던데. 저나 뭐 여기 JTBC에 예. 계신 분들. 그래 이제 긴장 좀 풀고 이제 편하게 갑시다. 예. 네. 경제 이슈 갖고 왔다고요. 네, 경제 이슈 이번에 지금 공약들 네. 쩐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쩐의 전쟁. 돈을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나오는데 다 죄다 돈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럼 과연 사실 투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 내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정당이 네. 어디일까 그걸 보고 네. 왜요? 아니 이건 뭐예요? 말하는 데 딱 아, 저 ADHD예요? 아니 봐봐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아, 잘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자, 왜, 이게 왜? 뭐예요, 이게? 왜요? 아니 뭐 디자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 로고. 아니 그럼 이건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 뭐. 아, 이게 고양이 털이에요? 고양이 키우세요? 아, 이런 질문으로 자꾸 시간 끌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돌리냐고요. 아니 난 저거 저 호출 벨인 줄 알았어요. 벨 맞습니다. 띵동 여기요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편하게 가자는 참. 마지막이지 않나요? 네. 신혜원 씨. 예. 네. 왜요 정영진 씨? 우리 좀 편하게 갑시다 마지막 시간. 아. 한 주 마무리잖아요. 아, 그냥 편하게 갈 건데 네. 소개는 해야죠 그 뉴스를 네. 하면서 편하게. 영기영영비님이 네. 김현우 소장님 코너 제일 재밌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없는 댓글은 왜요 댓글도 아니지. 아닙니다. 예. 야 너무 소중한 하시네. 댓글입니다. 소중하죠. 예. 자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이 내놓는 공약들 이게 나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총선이나 뭐 같은 선거 앞두고 나오는 공약들은 네. 반쯤은 뭐 속는 셈 치고 네.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예. 뭐가 믿을 만한 공약인지는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 못 믿어. 거의 다 못 믿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공약이라고 걸었으니까 네. 공식적인 약속이 있네요. 네, 한번 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민생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부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나온 게 세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체 면제해주겠다. 이건 꼭 예. 해줘야 돼. 왜요? 세자녀거든. 내가 세자녀잖아. 꼭 해줘야 돼 이거. 지금 네. 그러면 만약에 아니 어디 대학 가도 다 면제예요? 그럼 아니 저 하버드나 외국 대학은 안 되겠죠. 아니 그 대학 등록금이라고 했지. 네, 국내 아, 국내는 다 공짜예요 그러면? 국내는 지금도 셋째 자녀는 공짜입니다. 셋째 자녀는 첫째, 둘째, 셋째 다 면제.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다 면제. 의대도 공짜예요? 아니 뭐든요. 그럼 의대. 그래 등록금 비싼데도 다 공짜. 그렇죠. 거죠? 예. 네, 다 공짜입니다. 공짜 됐어. 등록금 면제하겠다. 그리고 두 자녀까지도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안 돼 아유 왜? 셋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두 자녀면 다 자녀라고 하니까 네, 기준 그쵸.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청약에서도 네. 기준은 완화됐거든요. 3월 25일부로 그 기준이 완화됐는데 사실은 요즘에 세 자녀 정도가 아니라 두 자녀만 하더라도 진짜 다 자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다자녀의 기준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두자녀에 대해서 두자녀만 있는 가정에서도 전기, 뭐 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 이거 세자녀에게는 혜택 주거든요. 두자녀 가정도 혜택을 늘려주겠다. 그렇게 따지자면 뭐 대학 등록금도 두자녀 가정에도 확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난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게 두자녀 때 안 되는 거 많아갖고 하나 더 난 거거든요. 진짜 혜택 때문에 하나 더 나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주 없지 않죠. 왜냐면 뭐 무슨 주차니 뭐니 이런 게 세 자녀 되면 혜택이 많아요. 혜택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누리는데 조금 더 뭐 다른 분들께 넓어지는 나한테만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네, 마지막 코너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 금요일이, 이기주의잖아요. 금요일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좋아요. 이게 자녀 많이 출산하셔라 혹은 출산을 많이 하신 가구는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라가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어디에서도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 대학을 가야만 주는 거잖아. 그거예요. 대학을 그러니까 안 가는 곳에 안 가는 자녀들을 가진 가정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가면 줘야지 돈. 근데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 그랬지 대학 등록금에 상응하는 돈을 직접 지원해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안 돼. 왜 이걸 대학을 들어가는 거 자체를 기준선에다 놓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그러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워낙 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 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뭐 말로는 그 취업이나 이런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학력 이런 거 보지 않겠다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 들어가는 거 자체를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의무교육처럼 기본으로 깔아놓는 거 이거 차라리 전기요금 전액 감면 이런 것보다도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중학교까지만 공짜로 가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해요. 아, 날카로웠습니다. 뭐예요? 아니 그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안 가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지금 그럼 대학을 가는 것이 과연 필수이냐. 그렇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그냥 한 학기에 뭐 500씩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 어때요? 한 학기에 500? 네. 그냥 다요? 그러니까 그 대학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대학 갈 나이가 됐을 때 대학 가는 친구들은 뭐 대충 뭐 곧쯤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학비할 수 있게 해주고 안 가는 친구들은 그 돈으로 써라. 열심히 또 다른 뭐 일을 한다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가는 자녀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선택적 복지잖아요. 네. 대학을 가겠다는 진학하겠다는 아니면 전체 이제 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500씩 주겠다라는 게 뭐 보편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기 뭐 우리 이재용 아저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자녀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의 공약들이 나오는 게 과연 그럼 많이 고민이 된 후에 나온 것이냐 사실 저기 뭐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공약집이 나온 상태에서 나온 추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한 게 피드백 후에 피드백을 받아온 후에 과감한 추가 대책을 내놔서 네 가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과감한 대책이긴 하죠. 어쨌든지간에 과감하기는 한데 그럼 그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느냐? 아, 신청하면 주면 어때요? 이재용 회장은 신청은 안 할 거 아니야 설마 또 할 수도 있다 이재용 회장도 그럼요 이거 온라인 들어가서 예전에 그 우리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코로나 지원금 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전 국민 다 힘들긴 한데 그거 받으신 분들이 꼭 필요 없으신 정도로 여유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 그거 뭐 기부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 뭐 어쨌든 뭐 세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이게 결국 선별복지 보편복지 문제인데 저출산 맞죠. 문제만큼은 그냥 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다 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태 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정책 총 예산이 한 11조가 됐는데 이걸 추가로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셋 나가면 등록금 면제가 대상이 한 34만 명 정도 되고 추산되는 예산이 한 1조 4,500억 1년에?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도돌이표 같은 질문이죠. 이제 지겨우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면 뭐 그러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쵸. 이번에는 또 세금을 줄이는 대책도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이게 근데 과연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건지 안 줄이는 건지도 좀 애매모호해요. 이제 금투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이제 전제적으로 달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들의 증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고 그냥 지금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들을 판단하고 버블이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과세에 논란이 됐었던 증권거래세. 우리가 주식을 그냥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그 세금 이거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물리자. 그게 합리적인 세금이다. 전 세계 추세고.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이거 축소하고 그거 없애버리면 거기서 구멍나는 세수는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대략 1조 5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된다 그렇죠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서민들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소액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이냐 사실 금투세는 우리가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여기 손실상계하고 이월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펀드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손해보고 네. 주식 투자해가지고 2,000만 원 수익 받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산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묶어서 여기서 발생한 손실 아 이걸로 메워줄게. 그것도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쭉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익을 났다. 봐서 예, 예. 여기에서 원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쵸? 한 3년 5년 이렇게 딱 통으로 봐서 2021년은 플러스 났지만 22년에 마이너스 말아먹었어. 이렇게 됐으면 예. 그거 이제 딱지 얘기 해줘가지고 네, 2월 해가지고 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합리적이거든요. 네네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봐도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은 그렇게 해요. 장기 투자 손익 통산해가지고 실제 네가 그래 10년 지났는데 수익 본 거 얼마야? 양도 차익 얼마야?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단기 투자 뭐 그 단기 투자 개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 난 거 아 이건 손실 통산 안 해줘. 그건 뭐 네가 단기로 투자한 거니까 그 리스크는 네가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손실 상계해가지고 2월 통산 해주는 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몰라서 궁금한 네네. 게 이 금투세 폐지하는 거 가지고 네. 예를 들면 1,400만 소액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아니다 이거 5,000만 원 이상 수익 보는 사람 얼마 되겠냐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쵸.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글쎄요. 저 둘 다 맞나요? 글쎄 둘 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나오면 그게 이제 계산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어느 사람들의 세금이 더 줄어들고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액 투자자들이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투세 안에 있는 그 뭐야 5천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실 통산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크죠. 10만 원, 20만 원 펀드 부어가지고 뭐 수익 뭐 만 원, 2만 원 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은 그래 세수가 어떻게 보면 더 거칠 테니까 그대로 네. 거칠 테니까 펑크 안 날 게 맞기도 하겠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소액 주주들에 대한 증세화는 아니지 않나 금융투자 네. 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폐지하게 돼서 그냥 거래세가 유지가 되면.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담이 되죠. 네, 저 같은 사람, 아이고. 매매 진짜 자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침 뭐 9시에 들어갔다가 9시 6분에 팔고 10분에 샀다가 뭐 13분에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화나겠지. 부담이 아무래도 네. 되겠죠. 근데 뭐 증권거래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할지도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디테일은 아직 없다라는 네. 겁니다. 자, 민주당 공약 가시죠. 민주당 뭐 말한 김에 이제 금융 관련된 민주당 공약 한번 보면은 지금 네. 이제 코인 투자 수익 비과세라는 걸 걸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코인 투자 수익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이거 공약집에 나와낸 내용인데 예.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코인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날 수가 있어요? 날 수 있죠. 아 이게 우리가 투자 수익 아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도 야 5천만 원까지 수익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장기 투자를 하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네. 그냥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만 투자해요. 네. 뭐 20만 원씩 투자해요라고 해도 그걸 20년 30년 해 오면 네. 언젠가는 그 해에 과세가 될 텐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이 많은 사람이 물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세금을 내요? 아니요, 과세 안 하죠. 앞으로는 과세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처럼 이렇게 보겠다. 그렇죠. 지금 세금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게 앞서 말씀드린 손실상계. 손익을 통산하고 그 손실도 2월에서 공제해주겠다. 똑같이 금융상품처럼. 네네네. 그리고 코인에 대한 ETF 나 ETN 그런 파생 상품도 네. ISA 계좌에 넣게 해서 뭐 비과세 혜택 주겠다.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된 상품도 정상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따라붙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뭐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코인도 이렇게 코인으로 세금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인 투자 하시나요 기자님은? 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은 하세요? 지금 안 하는데 갖고 있는 거 조금 있어요. 하고 계시네. 물려 있으면 그것도 투자자입니다. 뭐? 저 이더리움. 괜찮네. 400만 원 있습니다. 좀 올랐잖아요, 그거. 올라서 400만 원 있습니다. 원금은 300만 원이요. 오! 30%. 예.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 그냥 계속 갖고 있으려고요. 네. 안 팔 거니까 너희들 뭐 사달라 그러지 말아라. 예. 뭐 투자자들 보니까 한 600만 명 작년 기준. 네. 그 중에 한 400만 명 정도가 남성이더라고요. 괜히 말했다. 이런 거 왜 얘기하지? 홀려서 말했네. 아무튼 예. 투명하신 분이죠. 예. 이제 뭐 3040 투자자들 대상
바탕으로 나온 그런 대책들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디테일이 있다는 게 저는 그래도 뭔가 뭐가 어쨌든 바람직한 게, 늘 코인이 문제가 됐던 게 나온 다음에 거래소 이거 부실한데 이거 어떻게 문제 터지면 막 후속 대책 논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디테일 먼저 고민하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뭔가 해놔야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이제 대표적인 25만 원 이거 빨리 해결해요. 아 이거가 1인당 25만 원을 다 주겠다는 거죠. 예. 마치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4인 가구면 100만 원. 예. 예. 보편적으로.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줘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목적은 지금 물가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돈 쓰기 힘들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상공인들 경기가 안 살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숨통을 트이게 해주자. 여기에 돈이 좀 흘러들어가게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가장 걱정은 돈을 이렇게 풀면 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그거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게 지역 화폐로 신세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한들 예? 그걸 어디 무슨 어디 뭐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고 한들 어쨌든 현금 대신에 그걸 쓰고 그 현금은 또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저축으로 다 이어지지 네네네네. 않는 이상은.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상해. 그러면 그 돈은 없었던 돌지 않는 거니까. 네, 결국 돌지 않는 거니까 네. 똑같은 것이고 네. 유통량이 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는 게 맞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더 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그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것들이 있고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예, 좋은 점이 더 많다. 좋은 점이 많다.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는 건 없다. 하지만 부작용은 극히 미미할 것이고 그 지역화폐로 한정하면 쓰이게 될 것은 집중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도 겪지 않았냐. 한다고 해서 물가를 그렇게 자극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반론들도 많이 있어요. 예. 코로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돈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없었고 안 쓰던 시기였고 지금은 돈이 뭐 비싸서 못 쓰는 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땅 했을 때 퉁 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쭉 누르고 있다가 한번 튀기기 시작하면 이거 못 잡거든요. 네. 네. 한번 튀었다 그러면 못 잡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들도 물가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 지금 당장에 부작용 안 나올 거야 라고 했다가 혹시나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각보다 커지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야? 13조 정도 되죠. 13조 필요 예산 13조인데 물론 이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고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예산 줄이면 가능한 예산이긴 합니다. 추경해도 되는 거고 한 해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한 해에만 들어가고 추경하고 하면 결국은 이제 예산이란 건 세금 혹은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인데 지금 금리 높은 게 물가 잡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려놓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재작년에 겪었던 한국전력이 돈 부족해서 채권 막 찍어내니까 금리 쫙쫙쫙 올라갔죠. 그러면 사실 기업들이 한국전력보다 떨어지는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그렇게 국채가 한꺼번에 발행이 되게 되면 그 시장에서 금리가 튀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작용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거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디테일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많이 풀었어요. 네. 이건 이제 그냥 가상 상황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만 원씩 됐어. 네. 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네네. 자, 이 상황이 됐으면 자산가들이 오히려 좀 불리해지진 않나요? 그 사이에 자산 가격도 뭐 그 이상 오르나? 자산 가격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겠죠. 당연히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현금도 물론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가들은 뭐 이미 부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오를 만한 자산. 짜장면 100만 원이면은 아파트한테 막 천억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짜장면 100만 원. 아반떼 2억 8천만 원 막 이럴 거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물가가 한번 그렇게 튀기 시작하면 잡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일은 정책적으로 금리 낮추는 거, 금리 올리는 거밖에 없는데 네. 그것도 소용없을 수 있으니 저희가 제3당 민생 공약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아까 뭐 잠시 대화 중에 이제 ADHD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아니 저나 저도 약간 있어서 한번 병원을 가볼까 그 생각을 고민하던 차에서 요즘 있는 분들 되게 많대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게 저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리 조금 그래요. 네. 3당으로 가시죠. 네. 조국혁신당. 예. 예.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신혼부부 모두에게 이제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결혼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요. 아 근데 3년 전 나중에 할 걸. 재혼해도 돼요? 되겠죠. 그 차별화하면 됩니까? 이혼했다 다시 그거는 재결합. 우리 청약제도에서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 같은 걸로요? 배우자와 결혼하면 그거 배제시킵니다. 와, 우리나라 그 스크리닝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결혼? 다시 이혼했다가 다시 붙으면 그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신혼부부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커플이 짜고 네. 진짜 더럽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서류상으로만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렇죠. 뭐 네. 서류상이면 뭔들. 아 인간의 그 욕망, 탐욕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 결코. 아 현실은 더 그렇죠. 그럼 네, 무시할 맞습니다. 수 없어요. 사실 이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 이혼하면 연금 반으로 쪼개지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것이냐? 조라문 Why not? 서류상으로는 돼. 그래, 그래 네. 있다니까 그래. 이거 신혼부부한테 임대주택 다 주면 돈은 얼마나? 아, 그 모르겠어요. 들어요? 지금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얼마가 될지 추정이 안 되는 게 그거 추정을 믿을 수도 없는 게 네.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어디 있어요? 아, 땅이 어디냐고? 택지부터 찾아야 되는구나. 택지부터 찾은 지금 뭐 서울 수도권 내 임대주택 야 임대주택 필요 없어 해가지고 공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공이 가는 택지 지금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얘기 나왔던 일부 지역들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심지어 이게 공공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 많이 있거든요. GMZ쯤 가면 될까요? 너라면 가겠니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아 거기 또 GTX 놓으면 되지. 일부 우리나라 네, 군 지역에서 네. 또 그 결국은 이제 서울의 근직 근접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올라가는데 네. 일부 군 지역에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하니까 네. 여기선 출생률 올라가더라라는 것도 있잖아요. 출산율 네. 올라가는 것도.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집이라든지 교육, 노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해결을 해줘도 지금 저출생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진짜 오늘 금요일이고 마지막 코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강에 어쨌든 서울로 무조건 가자는 거 아니에요. 한강에 둔치가 있잖아요. 둔치. 네. 둔치 땅이 정말 넓습니다. 네. 그 넓은 둔치 땅을 지금은 그냥 다 공원이니 풀밭이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 거기를 아파트로 아. 그 한 3층까지는요. 네. 7, 8월 되면은 잠겨요. 잠깁니다. 아니, 잠수교도 아니고 잠수 네. 아파트예요? 아, 요즘은 더 밑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해 갖고 띄울 수 있어. 필로티 구조. 예. 네.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충분히 거예요. 충분히 할 수.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네. 둔치와 녹지와 공원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둔치와 녹지를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강변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파트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강변에 먼저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과연 억울하대. 한강에 그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 왜 한강 다 메꾸고 그 위에 집 짜고 하죠? 굿 아이디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지금 네. 집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게 뭐 미관 경관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한강에 네. 그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뭐 스카이라인 예. 그런 것 때문인 것도 있고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택지입니다. 네. 이게 반값 아파트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반값 아파트 공약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제로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지어줄게 건물은 너 있고 근데 솔직히 보면 아파트 그 건물 자체의 가치는 매년 감가상각돼서 떨어지거든요. 이거 가치가 없어요. 땅값이 문제진 거지. 네. 그래서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너희들이 줄게 대신에 가격은 반값이야. 처음에 이게 나올 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라고 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재건축 오늘 발음이 이러냐?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을 1순위로 넣어줄게라는 것까지 다 포함됐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땅이 없어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반값에 분양을 하는데 결국은 시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게 처음에 지어질 때나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로 적용되는 아~ 그렇죠. 그런 아파트인 거죠. 예, 예, 예. 그럴 정도로 땅이 없는데 네. 이걸 어디에 지을 것이냐. 임대주택 필요한 건 알죠. 네, 지금은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공기업 기부 체납으로 받고 있는 네. 그 물량도 얼마 없는데. 한강 둔치로 가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네. 네. 둔치로 갑시다. 자, 신용 기자만 저 동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제가 동의하면 가요? 그럼 네. 동의할게요. 여기서만 가자. 합의. 아, 어디 가 보니까 또 그 네. 강에다가 배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아마 집이 부족한 모양이 배에 그렇게 생활하시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 외국 나가면은 그쵸? 약간 수상가옥 비슷하게 네, 수상가옥처럼. 그런 식으로 네, 그 배를 이렇게 띄워서 거기 이제 뭐 한 뭐 10명 뭐 이렇게 5명 뭐 이렇게 이제 사시는 거죠. 갑자기 처럼. 든 생각인데 네. 왜 우리 수맥 이런 거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배 위에서 살면 그냥 에브리바디 수맥 아니에요? 아, 이 수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데 아, 그래요? 그 수맥이라는 게 반드시 물이 있다고 수맥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이 있어서 수맥 안 될 것 같으면 수도관이 짐짓마다 다 깔려 있는데 그게 되겠니? 예, 네, 그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네. 네. 자, 또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만해, 그 생각.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개혁신당 갈까요? 네, 예. 개혁신당. 아, 이거 금융 분야 참 눈에 띄는 독특한 게 나와 있는데. 아, 예, 예. 중위소득 이하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당해 주겠다. 중위소득 이하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준다? 네. 일단 아, 자녀 신박해요. 20세 이하 자녀. 그리고 네. 중위소득.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하위 50%만 아~ 평균 말고 가운데 예, 요게 사실은 뭐 현실적인 가운데니까 예. 그 밑으로 해당하면 공모주를 우선 해주겠다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그러니까 자산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네. 그 방법이 참 독특해요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주는 펀드 그러니까 공모주를 먼저 돈 주고 사세요라고 하면 어떤 공모주를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잘 골라가지고 네. 하는 걸 우선 배정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공모주는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런 게 많긴 했는데. 아, 아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네. 안 그래도 제가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있어서 공모주가 아, 조사하셨어? 네. 공모주가 과연 2022년에 네. 상장된 공모주들 얼마나 1년 동안 주가가 갔냐? 60%가 공모가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야. 아, 왜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있어. 아유,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공모주라는 건 뭐 그거예요. 이제 공모 당 그러니까 저 상장 당일은 되게 많이 오르죠. 당장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따상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하루나 이틀 사이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거의 최고 수익률이에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게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이게 맞아? 이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투명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들은 계속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거 먼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그 펀드에는 잡주만 모여있는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주 펀드라는 게 그런 거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네. 차익 실현하기는 합니다. 이건 준다는 게 아니고 우선 배당이라는 우선 배정이죠. 먼저 사게 해주는 그렇죠. 줄 서서 거죠? 예전에 그 LG엔솔 막 네. 청약 진짜 막 몇 억씩 넣고 했는데 한 주 받고 딱 두 주 샀어. 뭐야? 네? 능력자네. 동생이 그때 사라 그래가지고 두 주 사서 바로 팔았어요. 아,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네. 다음 날인가? 아 거의 뭐 치킨 두 마리는 건졌겠군요. 아 예, 네. 치킨 몇 마리 건졌죠. 아, 그래요? 네. 그걸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니까 사실 뭐 그걸 펀드에서 운용하고 거기서 단타를 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박한 내용. 네네네. 그런데 신박한데 이걸 장기 투자하는 게 과연 그럼 매년 공모주 펀드를 운영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단타를 치는 펀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네네. 아니면 싼 값에 사가지고 주구장창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들을 모을 것이냐. 그 펀드 설립에 대해서는 한번.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 같이 닭들한테 사과를 좀 할까요? 누구한테요? 닭이요? 닭? 아니 봐봐. 뭐 축구한다고 치킨 시켜. 또 뭐 저 주식 좀 뭐 공모해서 그 두 주 됐다고 또 치킨 시켜. 예. 아 이거 맨날 치킨은 무슨 죄입니까? 족발은 비싸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치킨이 진짜 너무 난 생각할수록 좀 그래. 뭐 닭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닭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먹지 아니, 마요 막, 그러면. 아, 우리 막 재밌다고 신난다고 누구 예. 하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현실. 좀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아니, 돈 많으면 소도 많이 먹죠. 이게 차라리 그건 난 차라리 괜찮아. 소는 차라리 괜찮은데 닭들은 그냥 뭐 틈만 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닭 먹재. 닭들은 뭐예요? 내가 태어났어. 한 40일쯤 살아. 근데 왜 오늘 갑자기 닭한테 감정이입을 하세요? 그럼 비건 하시던가. 제가요? 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난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은 그래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1월 1닭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먹긴 먹되 대신 조금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 정도는 들고 갑시다. 괜찮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이더리움 올랐다고 또 닭 사드시지 마시고 막 신나서 그냥 막 야 먹자 안 팔 거예요. 갖고 있으라던데. 와이보이님이 형 이건 무리수야. 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 네. 빨리 마지막. 마지막. 역신당의 민생정책 뭐 또 있어요? 하나 더. 네, 하나 마지막. 더 있어요. 네. 일하는 출산 여성 3개월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월 3개월간 통상임금 월 수입의 100%를 지급해주겠다는 게 저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 근로계약 형태라든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들에게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금액보다 요거는 마음에 듭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사실 고용보험 그 재원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뭐 세금이겠죠.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작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작가님들 많이 계신데 네. 그거보다 용용님, 닥도 신기자님이면 이해할 거예요. 네. 그게 수탁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대부분 안탁입니다. 뭔들. 뭔들. 예. 만 원이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받으면 닭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또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족발 사 먹기엔 조금. 아.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전달하자면 네. 이 보내주시는 감사한 슈퍼챗을 저희가 갖는 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한 천 원 정도만 하시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저희는 아 맞다 천 원은 발언 못 하게끔 돼 있죠. 네,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만 원 이상은 소개를 해드리고 네. 5만 원 이상은 아이디와 그다음에 쓰신 글을 느낌을 살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닭도 신기자님이면 이해할 거예요. 이게 만 원짜리는 이렇게 읽고요. 네. 5만 원이면 닭도 신기자님이면 진짜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10만 원 사주시면 꽃기어 소리 내드립니다. 자본주의 꽃기어를 내죠? 꽉꽉 이렇게 하고 그냥 저기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고 하시고 싶으시다 굉장히 싼 값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5만 원 정도 쏘시면 예. 네, 어디 어느 지역에 있는 뭐 떡볶이 집이라든지 주소까지 딱 찍어주시면 자본주의가 나의 괴물 예. 아무튼 10만 원 쏘시면 뭐 네, 예. 우리가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위해서 그 취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고용보험으로도 다 커버 안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이 눈을 이렇게 딱 돌려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가 아니라 어 그래 전 모든 사람들에게 요런 건 보편적으로 해줘도 충분히 지금으로선 좋은 제도 아닌가. 그런데 역시나 이제 재원이 어디서 마련될지는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합시다. 제가 네. 오늘 이 민생 공약 우리가 짚어보기로 해서 기사를 네. 찾아봤는데 네네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 근데 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그럼 뭐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60조의 3항에 네. 따르면 네. 대통령이나 광역지자체단체장의 예비후보는 네. 홍보물 낼 때 공약하고 그 재원 추진 계획을 쓰는 게 필수래요. 대통령이랑 지자체장은 필수인데 국회의원은 빠져있대 적용 대상에서. 이유는 국회의원 혼자서는 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빠져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기사를 봤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국회의원이죠? 예. 오. 예, 예. 이런 것도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런 공약 낼 때 우리가 안 내고. 얼마 어디서 끌어올 거고 땅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좀 적어 명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든 내놔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최소한 앉아서 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유익했다.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유익하고 네. 교훈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약 한 3천여 분의 우리 네. 시청자분들, 찐 시청자들. 네, 이분들이 진짜예요. 그 중에 제일 진짜는 네. 용용님. 용용님. 네. 아, 용용님은 진짜 첫날 오실 때부터 너무 고맙더라. 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가래도로 네. 평안하시고 네. 이번 주말도 비가 오지만 마음만은 상쾌하시고. 네, 네. 올해가 뽀송하시고. 이제 3월까지는 1분기 지나갔고요. 2, 3,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네. 2, 3, 4분기만큼은 우리 용용님의 세상일 겁니다. 용용님은 정말 최고예요. 네. 아, 최고입니다. 최고. 네, 네. 용용님. 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안 쏘는 날 이렇게 쏴야 돼. 그래. 다른 날 막 5만 원, 3만 원 있을 때는 만 원 이거 막 엄청 구박받거든요. 지금 쏘지 마세요. 이제 마감되는. 마지막으로 우리 용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네, 우리 용용님. 빈내도록 평안하시고. 네, 정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네. 아,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은 뭐 주말 특별히 계획이 있으세요? 주말에 일할 예정입니다. 일하실 예정. 예, 선거가 얼마 앞이라. 아, 예, 예. 아 정치부 예. 기자들은 이따가 진짜. 아, 예. 집에서 할 겁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예. 우리 소장님은? 저도 일을 할 건데 개인 일도 좀 보고 네. 반 일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농번기가 다가와서. 아, 텃밭?
핫테크 하세요? 텃밭이라기보다는 좀 저 농업인이에요, 사실은. 아, 집에 땅이 그렇게 있어요? 아, 600평 정도를 어디? 김포에 빌려서 빌려서 작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 농사는 망했습니다. 뭐 그, 하세요? 남이 망했다는데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어떤 거 종목이래. 그러니까 네. 요번에는 그냥 소품종 다량 생산해가지고 저 먹을 거와 네네네네. 주변에 가까운 왜 우리 안 줘요? 아, 싸게 팔 겁니다. 뭘 날로 먹어.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 그래. 네. 예. 가지 같은 거 키워요? 드세요? 계약 재배하려고요. 아, 가지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아, 잘 됐다. 그럼 대파 좀 꼭 좀 키워줘요. 대파. 알겠습니다. 내가 한 뿌리에 875원씩 사줄 테니까. 아. 대파 좀 키워주시고. 대파보단 양파가 이제 비싸질 것 같습니다. 양파가? 올해 하반기 정도. 왜냐하면 지금 양파 엄청 싸거든요. 아, 그럼 이제 안 기르시죠? 네. 안 기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조금 조금씩 심어서 나중에 네. 싸게 팔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에 큰 도움 주시길 바라며. 예. 네. 네. 원래 이거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자꾸 계속 말해요? 아니, 40분 했어 지금 이것도. 예. 죄송합니다. 진짜 반성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 뒤에 순서 있나요, 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아, 그치 얼마나 여유 있어요. 네. 금요일인데. 네. 그 뭐 바쁘신 분들 나가셨겠죠. 벌써 봐요. 38,000명, 아 38,000명에서 9,000명 빠지셨는데 뭐. 식사하실 네. 시간이고. 자,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